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저질러 왔고 더욱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4월 5일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 후보 선거에서는 무려 100장당 35장을 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내놓고 조작을 저질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범죄 집단입니다. 제 책 제목이 여러분들 도둑놈들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도둑놈들이 모인 데가 여러분들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인 겁니다. 선관위는 도둑놈들인데 엄청난 도둑질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될 건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당히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또 존재가 사람이니까 현재로서는 채용 비리를 넘어서 선거범죄까지 국민들의 관심이나 검찰 수사 향방에 향하게 될지는 그 가능성이 솔직히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신문에 여름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풍도인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란 조직이 감추고 있는 역사적인 부정과 비리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보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만 감추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2020년도 총선은 부정이란 정황이 확실함에도 세습 채용이란 곁다리만 긁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전반과 선거용 서버를 낱낱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둔한 것이 단순히 같은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부정이 밝혀진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한심한 국민의힘 사람들아, 청풍노인님, 도인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또 조작할 겁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조작값 35% 정의 득표수 만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하던 것을 어제 제가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어제 휴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한 부정선거입니다. 득표수 조작에 한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와의 2번, 모두 7번의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 문제를 국힘당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정부의 2번, 모두 7번의 공직선거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거의 대부분 조작된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숫자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노총 후보가 공짜표를 황짝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기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7번의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이 문제를 보는 사람에게 이미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휴일이니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숫자를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숫자를 때리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범죄 집단들,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이 이거를 발표하면서 놓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걸 제야 전문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전산 이런 분석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이름들 숫자를 만들었는지 다 찾아낸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특별 채용은 선관위 문제의 격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언론들은 철저하게 국민들 관심을 자녀 특채 문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결기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그냥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전으로 모시고 이시조선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로운 체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길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다수는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일요일 날 제가 제가 여러분들 예 뭐 간단하게 요즘에는 간단한 것만 사람들이 읽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올지 제가 어떻게 알았으며 제가 참 귀한 그런 시간 가운데 3년 이상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쏟을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참 인생사는 누구도 앞니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뭐 박찬진이하고 여러분들 몇 사람 뭐죠 자녀 특혜 뭐 채용 때문에 무슨 뭐 집행유예 얼마 받고 그런 걸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이 소위 선거 범죄 문제는 협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깊이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삼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뭐 해결할 것 같지는 별로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나 밑에 월급쟁이 사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기업하신 분들은 사기업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힘이 있니 없니 하더라 대통령만큼 중요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이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이거든요.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23%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플러스 23%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3%를 빼앗아가지고 23%를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몇 퍼센트로 훔쳤는가 하니까 득표수가 이동한 것은 사전투표 3000동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6%, 100장 가운데 예, 한 4.6장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13%, 10%. 예, 이렇게 표를 훔쳤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큰 겁니다. 이재명은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7%, 플러스 21%, 플러스 23%, 관내 사전투표를 다 이렇게 훔쳐가지고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여러분들 훔쳤는데 워낙 받은 득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세금 먹고 사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김세한
김세한 사무총장, 박찬진 사무차장 밑에서 3구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진이는 기본적으로 감방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박찬진이가 여러분들 주도했던 선거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사무 실무를 총책임하는 것이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으로서 뭐 여러분들 뭐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사무차장을 했습니다. 그 조작을 대부분 뭡니까? 박찬진이 알 겁니다. 그런데 박찬진이 언제 출시합니까?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뚫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김진태 후보의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습니다. 철원군에서 -1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10%, 양구군에서 -9.5%, +9.5%. 후보가 딱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뭡니까? 도둑질한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뭐죠? 예, 그냥 빼앗긴 득표수와 정확하게 좌우에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런 뭐죠? 어마어마한 범죄 앞에서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야, 나는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사회에 너무나 여러분들 뭐죠? 막 그냥 웃는 게 낫겠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목소리 한 사람 높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들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을 건데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정확하게 뭡니까? 두 후보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는 득표수하고 도둑질하는 득표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0 +10, -9.5% +9.5%, -6.8% +6.8%.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저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후보가 두 명이 나왔을 겁니다. 야, 여러분이 보시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그렇게 하죠. 물감을 넣어가지고 저 종이를 딱 접으면 이렇게 나오죠. 후보가 두 명이기 때문에 42개 선거구에 모두 다 성기성 후보가 더 훔쳐간 거하고 임태희 후보가 빼앗긴 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또 예, 경상북도는 참 대단하죠. 이 경상북도는 국힘당 여러분들 텃밭이고 또 이철우 후보의 지지도가 워낙 막강한데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훔치지 못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그런데 우편투표는 완전히 훔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를 투표는 투표지 분류기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현장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저 경상북도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그래프하고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조작하는 방법들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선거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이 참 선거를 선거를 이렇게 뭐 다 도둑질해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에라이 막 엿먹을 해가지고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들 당선시켜주고 울산 광역시 후보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켜주고 누가 당선시켜줬습니까? 박찬진 선관위가 단촉시켜줬지 않습니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도 참 힘드네요. 이런 방송을 계속하기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뭐 배우지 않습니까? 선악, 뭐 옳은 거 틀린 거 나쁜 거 좋은 거.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대통령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가지는 것이 의무지 않습니까? 책무고 우리가 뭐 애글복글하는 것이 아니고 참 다들 편리하게 삽니다. 편리하게 살지 못하는 내 같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계속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가 이제 벌써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총론을 시작해가지고 4월 달에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박찬진과 노태학이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뽑았는가 그걸 파헤친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